저는 마산 저도 비치 로드였습니다. 저도는 섬의 생긴 모양이 마치 돼지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비치 로드는 해발 200m의 경주산과 바다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멋진 길입니다. 이곳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답니다. 1987년 8월에 건설된 빨간색 다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화 카이가이 다리에 나오는 다리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카이가이 다리라고 하여 독특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요, 다리 내부는 단단히 서늘하게 할 정도로 아찔한 스카이워크이기도 합니다. 카이가이 다리를 건너 좌측으로 2차 세대 포장길을 좀 따라 들어갑니다. 저도 비치 로드는요, 총 3개 코스가 있는데, 오늘 탐방 코스는 저도 16교에서 출발해 파포 주차장을 거쳐 이 코스 방향인 제1 전망대와 4 전망대까지 이동한 후 제3 바다 구경길을 거쳐 농두산 정상 갈림길을 올라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비치 로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바다 밑에서는 무슨 조개를 다 채취하고 계시나요 지금? 물이 빠지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해안을 또 즐기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아주 좋네요. 뭐가 있어? 어? 물고기 잡았어요? 울창한 소나무 숲을 벗어나니 금세 제 전망대가 나타나고요, 다트의 샤로 남도 바다의 절경이 아주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 이거 전망대에서요, 저 불모산부터서 시루봉, 고래머리, 예, 가덕도 연대봉, 거제 대봉산 등 많은 산들이 좀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하하, 걷는 겁니까? 끌려가는 겁니까? 이거 소나무 숲이요? 서울 향기도 아주 가슴 속 깊이 들어오면서 향이 기가 막힙니다. 등산로는 뭐 논나지도 없고요, 바닷가를 끼고 돌리니까 바다 향내가 아주 너무너무 좋으면서 이제 또 약간 좀 내려갑니다. 갑자기 불쑥 제 전망대가 또 나타났네요. 이 전망대에서 좀 바라본 모습인데요, 넓은 풀 양식장도 보이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큽니다. 이 전망대에서부터는 숲길을 걸어왔는데, 이 전망대에서부터는 바다를 끼고 나무 들길을 걸으니까 또 아주 색다른 맛입니다. 해안길을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은요, 평지를 따라 걷는 만큼이나 만만하게 이어져 있거든요. 와, 해안길 너무 멋지네요, 진짜. 감탄사 절로 나옵니다, 진짜. 그림처럼 펼쳐지는 다들의 풍경에 길마저 편안하니까요, 발걸음도 너무너무 아주 가볍습니다. 뒤돌아본 나무 데크길인데,
끝없이 아주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길은요, 혼자보다는 감성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와 걷는다면 더더욱 정말 멋지고 추억이 남는 길이 되겠지요. 이제 개복숭아도요, 봄을 맞이해서 아주 겨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 벌써 또 사전망대가 나왔습니다. 현 위치는요, 제 사전망대입니다. 여기는요, 이제 진달래가 아주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진달래가 아주 만개했습니다. 이쪽은 제3 바닷길로 내려갔다가요, 바다를 한번 구경하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을 가기 전에요, 한번 내려오셔서 이렇게 바다도 한번 보시고 올라가셔야 아주 좋습니다. 이제 바다를 구경하고요, 이제 정상을 향해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 바다 구경길에서요, 영등산 정상 갈림길까지는 350m 정도 가파른 오르막길이 좀 이어집니다. 산에 오르면 인생과 똑같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올 때는 모든 게 탄탄할 것 같지만 이렇게 또 험난한 또 정상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래서 산 올라봐야 됩니다. 정상은 진짜 쉽게 허락하지 않네요. 시원한 바다 내음과요, 상쾌한 숲 내음이 시원하게 풍기고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갓길이 닿는 대로 걸어도 정말 좋은 저도 비치로드, 가족끼리 가볍게 걷기에 좋은 가족여행지, 가족여행지로 추천합니다.